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대표님. 자, 일본 정부의 그 여행 규제 완화 검토 소식에 여행과 항공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에 여행 항공주들이 지금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지금 9월 7일부터 이제 PCR 사전 검사도 이제 면제를 했고요. 1일 입국자 수도 지금 5만 명으로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여전히 개인에 대한 이제 여행은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제 관방 부장관이 지난 11일 날 입국자 수 제한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비자 면제, 그다음에 개인 자유여행도 조만간 허용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오늘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LCC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일본 점유율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상당 부분을 이제 차지를 했었는데요. 일단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일본인 입국 금지로 인해서 현재는 매출 관련된 부분 상당 부분 적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주요 이제 고객들이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었는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전혀 지금 뭐 움직이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 뭐 개인 관광 여행 입국을 이제 일본 내에 허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인 관광객들도 해외로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국내에 일본인 관광객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국내 카지노 관련된 업체들도 관심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원화 약세로 인해서 100엔당 이제 960원에서 70원대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인력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는 이제 진에어를 좀 관심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대한항공 계열의 이제 LCC 업체입니다. 국내선 점유율은 이제 17%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은 계속 올 상반기까지 계속 적자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이제 1,264억으로 99% 증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국내 여행객 수는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회복되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다만 해외 여행객의 회복세가 더디면서 지금 계속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일본이 만약 자유여행을 허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관련된 이제 매출이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는 이제 분기 단위로 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보다 한 130% 증가한 한 5,600억, 그다음에 영업 손실도 한 5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내년 이후에는 아마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8월 30일 이후에 외국인이 29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연기금도 최근 이틀 연속 지금 11만 주를 이제 순매수를 할 만큼 수급 상황도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수는 오늘 조금 강하게 지금 붙어서 이제 17,000원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보다는 조금 조정받았을 때 16,500원 정도에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손절은 14,000원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본 여행 규제가 풀리면 국내 LCC와 카지노 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해주시면서 관심주로 진에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오현진 팀장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방어주에도 주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국내 양시장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약간의 좀 안정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유틸리티주도 한 종목 포함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지속으로 인해서 하반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방어주의 투자 매력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요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스나 전력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전망이 되죠. 이게 이제 현재 유틸리티주의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전력의 도매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이제 10월 달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연말에 또 추가적인 인상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은 수익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3에서 5% 수준의 안정적인 시가배당률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국내 유틸리티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다른 고배당주 대비해서 아주 월등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에서 5% 정도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을 꾸준하게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매력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틸리티주를 추종하는 ETF 출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에서 요즘에 유틸리티 업종을 추종하는 ETF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투자 상품이 제한적이지만 유틸리티 업종을 추종하는 ETF들이 꾸준히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틸리티 ETF 출시는 유틸리티주의 수급 개선으로 연결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제가 경동도시가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경상남도 일대를 공급권역으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서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고점을 찍고 일정 부분 하향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고점 대비 크게 하향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확보 의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 천연가스 가격은 강세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스 관련 종목군들이 대부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스 관련된 종목군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요. 또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밀렸다가 또 재급등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업종이지만 뭐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파는 이런 박스권 전략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밀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가 22,700원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도시가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